안녕하세요. 노래연 셰프 이창화 영숙입니다. 오늘은 농수산물 시장에 갔더니 맛있는 풋마늘이 나와 있어요. 벌써 아직 봄이 아닌데도 그래서 한 단 사왔어요. 풋마늘 김치 잘 담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자, 풋마늘 김치 맛있게 담글 재료입니다. 풋마늘 한 단으로 담을 거예요. 특이하게 감자전 부피를 써요. 굉장히 특이하죠? 네, 기대하세요. 자, 일단 냄비에 한컵반 정도, 1.5컵 정도 물을 올리세요. 그리고 전분도 1.5큰술, 한 큰술 반을 넣고, 똑같은 동량의 물을, 한 큰술 반의 물을 넣어서, 풀어서 이렇게 물이 끓으면 전분 그 물을 넣고 페퍼로 막 휘저어요. 금방 전분 풀이 완성이 돼요. 찹쌀풀도 저런 식으로 쓰면 굉장히 빨리 쓸수 있어요. 그리고 식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배를, 4분의 1개를 강판에 직접 우리가 믹싱볼에 갈아서 넣고요. 자, 고춧가루 1.5컵. 자, 고춧가루 조금만 넣으실 분들은 한 컵만 넣어도 됩니다. 자, 멸치 액젓 3분의 2컵. 그다음에 설탕 2분의 1컵. 자, 멸치 액젓 지금 들어가죠? 3분의 2컵. 그다음에 설탕 2분의 1컵, 전분물 아까 식혀놓은 거꼭 식혀서 써야 돼요. 전분풀 1컵 넣고 섞어요. 자, 저기 뭐가 알맹이가 있는 거는 아까 그 배즙이 좀 뭉쳐 있는 거죠. 저건 금방 풀어집니다. 풋마늘을 깨끗하게 뿌리도 자르고 껍질도 벗겨서 씻었어요. 그리고 물기를 뺐는데 저기 두꺼운 부분 있죠. 흰 부분. 저기 2분의 1로 너무 두꺼워서 잘 양념이 배지를 않아요. 네, 저렇게만 길이로만 잘라주세요. 오늘은 토막을 내지 않고 길게 파김치처럼 담을 거예요. 가는 거는 그냥 놔두고 두꺼운 부분만 세로로 잘라 놓습니다. 자, 저렇게 양념을 저흰 부분에만 묻히면 밑에는 자연스럽게 녹겠죠? 버무려서 4-5개를 저렇게 잡고서 돌려서 묶어주세요. 저렇게 한번 먹을 양만큼을 묶어서 통에다가 꾹꾹 눌러서 담으면 돼요. 오늘은 한 단이니까 일이 많진 않아요. 이렇게 밑에는 훑으기만 하면 돼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파보다 훨씬 잘 묶어집니다. 마늘이 파는 끊겨요. 근데 마늘은 안 끊겨요. 굉장히 저게 섬유질이 단단해서 파는 마늘은 끊기지 않아요. 파는 뚝뚝 끊기잖아요. 절이지도 않았는데도 굉장히 말을 잘 들어요. 꾹꾹 눌러서 감고. 마늘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사람 몸에 좋잖아요.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고.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얘기했고요. 자, 마늘이 밑에 열리는 그런 마늘대니까 이것도 효과가 똑같아요. 실온에서 이틀 정도 익혀서 냉장고에 넣고 먹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김장김치가 지금 질릴 때가 됐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김치찌개로 이제 먹게 되고 한번 담가 보세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